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딴 소라를 빚었던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전광훈 씨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주장한 김 최고위원의 경우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과 전광훈 씨 관련 발언이 징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찬물을 깬 점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뭐 표 돌리면 뭐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신들 아닙니까? 전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한 달 만에 회의석상에 나타난 김 최고위원은 거듭 사과하면서도 자진 사퇴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뭐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김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전망이 나옵니다. 한 지도부 인사는 1년 당원권 정지로 총선 출마를 못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태영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종교단체 JMS에 빗댄 것과 4.3 사건이 김일성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이 징계 논의 사유로 꼽혔습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